다녀왔습니다. 아, 편하다. 얼마 만에 해외여행이었는지. 어? 고작 일주일 갔다 왔는데 20만 원이 나왔다고? 안녕하세요. 아정당의 주향입니다. 다들 참아왔던 해외여행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행을 계획할 때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로밍이에요. 하지만 항상 요금 폭탄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로밍 서비스의 장점과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로밍 서비스는 어떻게 선택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저렴한 로밍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은 검색하고 번역기를 사용할 일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약 600MB 이상 일주일 동안 여행한다고 가정하면 총 4GB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여행하는 동안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가격만 보면 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현지 유심이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로밍 서비스는 절대 가격만 보고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로밍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먼저 한국에서 오는 연락을 수시로 주고받아야 한다면 통신사 로밍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 해외 유심은 특별한 장점이 있는데요. 여행 국가의 통신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용하기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심이다 보니 한국 번호로 오는 연락은 확인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해외 유심은 장기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더 유용합니다. 반면 카톡과 인스타만 이용한다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포켓 와이파이를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아이패드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를 들고 간다면 더 편리하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죠. 만약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무는 경우 번호를 일시정지시킬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월 4,000원만 내면 기존 통신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원료금을 절약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동행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혼자서 여행을 할 때는 해외 유심이 가장 좋습니다. 2명 이상일 때는 포켓 와이파이가 가장 저렴한데요. 로밍 요금제나 해외 유심과는 다르게 따로 기기를 들고 다녀야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4명부터는 연결이 불안정해서 최대 3명까지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금이 비싸다 보니 통신사 로밍은 여행 갈 때 잘 쓰지 않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연락을 꼭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통신사 로밍 꿀 정보 알려드릴게요. KT의 경우에는 통화 로밍 온 서비스로 지원하는 국가에서는 누구나 국내 요금 수준으로 통화 문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이 잦거나 여행을 자주 다니신다면 KT가 가장 좋죠. LG는 음성 무제한이 포함된 로밍 요금을 가입하면 음성 통화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SKT는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면 발신 통화가 무료입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50%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해외 로밍 생각보다 정말 쉽죠. 오늘 내용을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외 로밍은 가격이나 요금보다는 방문 목적과 인원에 따라서 자신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휴대폰 개통할 때 많은 혜택 원하시는 분들, 혹은 인터넷 정수기 약정이 끝나서 현금 사은품 받게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놓치는 지원금 77만원 아정당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